시린이는 충치 질환이 아니고. 그래서 뭐 처음에 갓 졸업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뭐 학교에서 배운 대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냥 뭐 열심히 갈고 떼우고 충치 여러 개 있다 이게 검진하고 하는데, 개원하고 나서 뭐 2, 3년 되고 나서부터는 좀 생각이 바뀌더라고.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근데 결국 제가 요즘에 환자분한테 항상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렇게 치과, 전 세계 치과 현장은 그거를 보면은, 그걸 어떻게 보냐, 이제 논문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다 보다 보면은 항상 치료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은 치아 때문에 치과에 온다는 사실이에요. 환자분들은 그냥 뭐 치과 가면 그냥 떼우고 돈 내고 뭐 하면 되는 거겠지 뭐 하겠지만은, 사실 잘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치아가 건강하신 분들은 웬만해서는 치과를 안 다니셨을 거고,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은 계속 치과를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거가 참 심각한 문제인데 별로 다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단기적으로야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고 나서 안 아파졌으니까 편해졌으니까 좋긴 하겠지만, 또 몇 년 있어가지고 또 망가지고 또 망가지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 어쩌보면은 이 현대 치의학의 어떤 학문적인 실패 내지는 한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미국에서는 뭐 이런 표현도 써요. 드릴링, 필링, 빌링, 뭐 이런 식으로요. 뭐냐면은 드릴, 갈아요. 그리고 필링, 때워요. 그 다음 빌딩, 돈을 낸단 말이죠.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갈고, 그 다음에 때우고, 거기다 한가 추가해서 뽑고, 돈 내고, 계속 요 순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 사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맞는 건지 좀. 그렇다고 뭐 제가 이거를 뭐 다 뒤집어 보겠다 이런 뜻은 아닌데요. 이거를 뭐 치과 의사들 동료들한테 뭐 얘기한다고 해서 뭐 얘기가 통할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소비자, 의료 소비자라고 할 수 있죠. 뭐 옛날에는 환자였지만 요즘에는 고객 또는 소비자처럼 됐는데, 소비자분들이 바뀌면 치과 의료 현장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또 책도 내고 또 유튜브도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논문이 있어요. 논문 결과 보면은 임플란트가 많을수록 임플란트 주의염이 높아진다. 여러분들 임플란트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잇몸이 안 좋아서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넣게 되는데, 임플란트를 많이 심은 사람들일수록 임플란트 주의염이 많이 생기고. 또 다른 논문도 있어요. 서울대 치과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최근에요. 크라운이 많으면 치주염이 높다. 여러분들 뭐 치아가 아파서 치과에 가면은 이제 신경치료하고 씌워야 된다 해서 씌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치주염이 더 많아진다. 이거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뭐 해야죠. 아프니까 빨리빨리 치료를 해주는 거는 맞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해도 이렇게 문제가 생길 거면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 이거를 해서 과연 얼마나 쓸 수 있을지 고민을 엄청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안 해볼까. 예, 비싼 돈 들여가면서 치료를 받아도 망가질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치과 경험,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아온 치료에 대한 것들을 잘 돌아보신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 이 얘기는 뭐 성인에서도 포함이 되지만 요 얘기는 저는 어린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치과 치료의 한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운다고 해서 그게 영속적이지가 않단 말이죠. 때우면 그게 때운 게 떨어지거나 때운 주변이 썩거나 때운 주변이 착색이 되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치과 선생님들에 따라서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는 그걸 원하시는 부모님도 계세요. 꼼꼼하게 충치를 모조리 치료를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충치 치료를 해도 뭔가 결함은 생기기 때문에 또 가면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때운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6개월이나 1년 있다 또 가잖아요. 그럼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 치아는 뭐 식생활의 변화도 없고 그냥 뭐 양치만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치아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 거죠. 제가 근래 윤태학교 채널 중에서 조준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약과 영양제를 통해서 건강해졌냐고. 아, 안병수 선생님께서, 예, 우리 안에 식품 첨가물 들어간 것들, 첨가물 많이 안 들어간 음식들이 좋다는 얘기인 거죠. 예. 치아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많이 넣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넣으니까 또 충치가 발생하고, 또 자꾸 넣으니까 또 검진 받으러 가면 또 뭔가 결함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원리인 거죠. 검진을 절대 받지 마라, 뭐 이런 건 아닌데요. 우선은 항상 말씀드리면 검진을 받고 결과를 듣고, 예, 당일에 필요한 부분은 한 개 정도는 치료받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는 좀 생각을 해보시고서 천천히 접근하시라는 거죠.
시린 환자는 너무 많이 오습니다. 너무 많이 와요. 너무 많이. 저도 시려요. 저 찬물 잘 안 마십니다. 결국에는 잇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잇몸이 뭐예요?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이 뼈 부분, 그 뼈 위에 덮여 있는 살을, 그 두 가지를 포함해서 잇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자꾸 내려가요. 아래는 아래로 내려가고 위는 위로 올라가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살도 올라가요. 줄어든다는 말, 퇴축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잇몸뼈는 소실된다는 말을 쓰고,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뿌리가 드러나거든요. 머리는 이 범랑질이라는 표면이 덮고 있어요. 신경을. 이 치아 안에, 우리 몸에 신경이 있듯이 치아 안에도 신경이 있거든요. 근데 이 뿌리 부분은 신경이랑 아주 가까워요. 백악질이라는 게 덮어주고 있긴 한데 가깝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게 찬물이 닿으면서 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유심히 보면은 그런 것들도 그쪽 치아가 계속 힘을 많이 받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뭐 어금니죠. 어금니가 보통 시리다고 오시잖아요. 아, 어금니 계속 씹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시린 것도 있긴 한데 잇몸이 나빠지면서 이 부정교합에 의해서 특정 치아가 너무 힘을 많이 받으니까 자꾸 시리더라.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스케일링도 하고 또 스케일링 하고 나서 또 이런 좀 어려운 판을 쓰면 치근 활택술이라는 게 있어요. 또는 치주 소파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스케일링이랑. 마취를 해서 이 안까지 치석을 열심히 제거하거든요. 많이 좋아져요. 많이 좋아지긴 하는데 또 몇 년 지나면 결국에는 이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힘을 못 견디는 거예요. 오래 쓰면서 힘을 많이 받다 보니까요. 그래서 빼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거죠. 시린이는 충치 질환이 아니고, 아니 뭐 완전히 아닌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잇몸병이고, 시린거 다른 건 있죠. 충치 치료하러 갔을 때 치과 의사가 치아를 막 열심히 갈아요. 충치를 열심히 없애다 보면은 신경이랑 점점 가까워지니까 이제 시리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제 치과 의사가 잘 치료를 하면은 되는 건데, 너무 시리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신경치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떨 때 잇몸이 안 좋아서 이가 불편해요 할 때도, 충치는 전혀 없고 잇몸이 안 좋은데 환자분은 뽑기는 싫어하고 이는 별로 안 흔들린다, 근데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일부러 신경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 요즘에는 각자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기법들을 동원을 해서 어떤 약물을 바른다든지 어떤 장비를 통해서 시린이를 완화시켜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단 거 먹을 때 조금 아파요, 이런 거예요. 초기 증상으로 보시면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가보셔야 되는데, 치료를 하시는 게 좋죠. 제가 아무리 건드리지 마세요, 씹는면 충치는 그냥 두거나 하셔도 돼도, 그런 증상이 있을 정도면 일단은 가보시는 게 좋고, 중요한 건 뭐예요? 안 드셔야죠. 그런 게 먹었을 때 반응이 나타나면은 일단은 안 드시는 게 내 몸에 맞지 않다라는 뜻이니까 안 드시는 게 좋은 거고, 이제 좀 심각한 얘기 들어가서 단 걸 먹었을 때가 아니라 이제 뜨거운 거 먹을 때도 아파요. 이제 최고의 고통인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걸 아직 안 받아봤어요. 저도 과계교합이고 충치가 잘 안 생기는 체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치료까지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잇몸이 안 좋아서 그렇지. 이제 신경치료 할 정도로 충치가 진행됐다, 그런 경우에는 뜨거운 거에 반응을 합니다. 신경이 곪는다, 감염이 된다, 오염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럴 때는 이제 씹을 때도 아프고,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밤에 잘 때도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마취하고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은 이제 원체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엑스레이 찍는 것도 좀 싫다 하시는데, 어쩔 수 없어요. 찍어보시는 게 좋아요.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렇게 딱 보면은요, 입안의 어떤 청결도, 치아의 이런 좀 주관적인 표현이겠지만 질감, 어떤 이 사람의 교합 관계, 이런 거를 보다 보면, 사실 어떤 일을 하든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어떤 보이는 눈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엑스레이를 안 찍어도 이거 충치 진행 안 되겠다, 비활성 충치 또는 정지성 충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바로 내릴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간혹 아이들이나 또는 교합이 너무 안 좋은 사람이라든지 식생활이 너무 안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드러나지 않는 충치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엑스레이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